잠시 중간에 끊기긴 했지만 저희 조금 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다음 곡이어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희가 또 언제 공연할지 모르니까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저희가 다음에 또 여기서 공연을 할 예정인데요. 혹시나 4월 7일 일요일날 나 할 거 없다, 친구 만나기로 했는데 약속 장소를 못 잡았다, 강남역 9번 출구 추천드리겠습니다. 저녁 7시와 9시 사이에 저희가 공연하니까 혹시나 저희 공연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은 4월 7일 일요일날 7시부터 다시 거기서 공연을 하니까 한 번씩 저 맞추셔서 봐주시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어서 바로 다음 곡 가보겠습니다. 저희 BTS의 호르몬 전쟁이 있는데요. 이거 말고도 저희가 준비한 게 있나요? 그러면은 저희 다음 곡, 무비 했죠? 무비도 했고. 다 했네요. 좋습니다. 열심히 준비해서 4월 7일 날 다시 뵐게요. 그러면은 저희 BTS의 호르몬 전쟁을 마지막으로 공연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. 살짝 아쉬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 곡 더 해볼까요? 예. Yeah. 좋아요. 그러면은 문빈 사나의 후와 그 현우 형원의 런미어리를 중에서 하나를 두 개나 오케이. 그러면은 후는 우리가 준비해서 4월 7일 날 할까요? 오케이, 좋습니다. 그러면은 그 민석이랑 아까 재능이가 너무 많이 쉬었으니까는 재능이 조금 쉬는 시간 주는 겸 저희 민석이랑 제가 한번 Love Me A Little이라는 곡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멋있는 곡이라서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. 저희가 멋있다는 건 아니고 멋있는 곡이라서 좋습니다. 그러면은 한번 호르몬 전쟁 마지막 곡 하기 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